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오늘 고아 번익연대를 방문했습니다. 여전히 돌봄 위기와 고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을 약속드립니다. 첫째, 한부모 지원 가족 기준을 중위소득 100%로 높이고 양육, 교육,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. 둘째,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양육비 이행 강화 등에 나서겠습니다. 셋째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담당기관 및 인력을 확대하고 학대위기아동 발굴과 학대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넷째,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섯째, 부모를 홀로 돌보는 청소년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.